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항문 건강을 바꾸는 시간, 항바시. 여러분들의 항문 질환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치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치료 되게 좋아합니다. 치료 수술하고 나면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술도 다 보람이 있고, 대장 용종 절제하면 대장암을 예방한 것 같아서 보람이 있고 너무 좋죠. 근데 치료는요, 사실 할 말이 많고 또 중요하고 수술 잘해야 되고 굉장히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는 질환 수술이거든요. 여차하면 변실금이나 또는 너무 소심하게 하면 재발이 생기고, 이 변실금과 재발의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면 일종의 안도와 보람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치료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또 오진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치료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시죠. 맞아요. 치료는 남자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여자가 많은 질환도 많습니다. 근데 치료는 남자가 많습니다. 치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술하고 설사죠. 일단 술을 남자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연관이 좀 많아요. 치료라는 병은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옆으로 퍼지면서 기를 만들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질환을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문샘이라고, 항문 대변 볼 때 수월하게 나오라고 땀샘처럼 항문샘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왜 생기냐면 주로 설사하고 연관이 많죠. 그리고 설사는 또 술하고 연관이 많고요. 남자분들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뭐 솔직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술을 훨씬 더 많이 드시잖아요. 뭐 남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항문주의 농약하고 치료는요, 얘기를 들어보면 과음하신 다음에 설사하시고 나서 갑자기 항문이 아팠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많고, 땀 분비 많으신 분들 많고, 항문에 좀 습하신 분들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책은 이제 좌욕도 좋고요, 항문주의를 좀 청결히 하는, 그렇다고 너무 막 빡빡 씻으시면 안 되고 습하지 않게. 그리고 남자분들이 좀 땀 분비가 또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 항문이 좀 습하신 경우도 잘 생기고. 설사,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만한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술도 마찬가지지만 기름기 많은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우유, 어떤 분들은 밀가루, 뭐 견과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치료가 생기는 걸 예방을 하고 또 재발을 예방하는 데는 이 술하고 설사를 해결하는 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고요. 치료수들은 사실은 조금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염증이 생겨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길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염증을 다 제거를 안 하면 일단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발은 항문샘이 한 8개에서 12개 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염증이 생긴 분들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항문샘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뒤쪽 꼬리뼈 쪽 6시 방향이 가장 흔하지만 그 이외에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아시는 분은 지인인데 치료 수술 6번 하셨어요. 엄청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단순 치료, 일단 빨리 수술하라고, 치료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재발을 할 수 있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길이 이렇게 열어 가려면은 그 길을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길이 또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제거 안 하면 또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발을 그렇게 또 해요. 저희 이제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수술하면 염증이 남으면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수술하면 싸그리 다 없애다 보면 막 진짜 막 확 안전고리 해가지고 막 확, 그러면 관략근이 다치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는요, 이 관략근하고 관략근 사이, 내 관략근과 외 관략근 사이의 길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길을 확 쳐버리면, 확 제거를 해버리면, 항문 관략근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면 변실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덜하지도 않게
중립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이 치료 길이 넓으면 넓을수록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관략근이 다칠 수 있고 재발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 수술은 굉장히 방법도 몇 가지 있지만 나중에 2부에서 치료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재발과 변실금의 합병증을 안 생기게끔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치료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치료 항문외과 중에서 예, 치료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의사를 확인하셔가지고요 의사의 경험을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죠. 치료 수술, 치료 당차는 치료암이 네 가능 예예뭐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치료가 암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다. 막 리포터에 의하면 10년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고 수년간 방치했을 때 치료가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관심도가 있냐면 항문 질환 중에 암하고 연관 있는 거는 치료거든요. 치질은 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핵은 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치질은 치핵과 치루와 치열과 여러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만들 하는 게 치질인데, 치질이 이꼴 치핵이 제일 많으니까 치질이 이꼴 치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치루는 치질에 포함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치루가 암이 되니까 치질이 암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치질도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지만 치핵은요 암은 안 됩니다. 치핵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암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치료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치핵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치열도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지만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치료는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놔두면 암이 될 수도 있고, 놔두면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놔두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고, 놔두면 안 됩니다. 치료, 수술 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